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리또마트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햇볕을 즐기는 아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웃고 있어요. 유치님들이 아들의 웃는 모습이 참 좋다고 하네요. 강아지의 모습과 레일웨이의 기차 모습을 잘 그렸어요. 아들이 먹었던 갈비탕과 순두부찌개를 보여드립니다. 맛있는 식사가 되었지요. 부리또 마트를 구경하기 전에 든든한 한식으로 배를 채우고 우리는 광장을 구경했어요. 요새는 봄, 여름을 가까워져서 아들이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있답니다. 부리또마트 광장이 보이시지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과 푸드뱅크, 푸드트럭의 모습들이 편안해 보입니다. 저 앞에 부리또마트 빌딩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광장이라고 부르지요. 수요일이 되면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를 하지요. 아들이 차에 앉아서 즐거운 햇볕을 즐기고 있답니다. 웰컴 투 부리또 마트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사람들은 이곳에 나와서 햇볕을 즐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푸드트럭이에요. 핫도그도 팔고요. 커피와 파이도 팔았어요. 이나라는 감자칩을 참 좋아해서 감자칩도 있더라고요. 빨간색 자리에서 햇볕을 즐겼어요. 이곳에서도 발레 파킹을 해주는 곳이 있네요. 아주 신기했어요. 시티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티를 나갈 때 차를 놔두고 버스로 나간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버스가 50%이기 때문에 즐겁게 나가고 있어요. 예술작품을 형상화한 의자가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렇게 큰 쿠션 같은 주머니에 앉아 있는 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보이십니다. 목공의 작품입니다. 저기에 쿠키를 파는 가게도 보였어요. 뉴질랜드 자연에 대한 사진전도 열렸어요. 샤넬과 티파니의 명품관도 보였지요. 뉴질랜드 지역에 대한 사진전이네요. 깨끗한 자연과 물길이 보이는 웅대한 작품입니다.
재밌는 작품도 있네요. 여러 가지 사진이 재미있게 펼쳐졌습니다. 익살스러운 작품도 있었어요. 예쁜 꽃 주변으로 사진전이 쭉 늘어진 것이 보이시지요. 굉장히 현대화된 상가였어요. 신기한 돌들을 와서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렸지요. 샤넬 명품관이 보이십니다. 화장품도 보이고 있네요. 이곳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명품관입니다. 티파니라는 보석가게도 보이십니다. 저희는 바깥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아름다운 보석 작품들이 보이고 계시지요. 반지도 있고 팔찌도 있네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전시 물건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로 조형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번쩍번쩍 야광등이 저녁에는 더욱 화려할 것 같습니다.